민주당 이제 좀 민주당 좀 제대로 한번 좀 파볼게요. 그렇죠.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 어제 사실 이 상황 아 이거 말고 저거 맞나? 저 기사가 저거 뛰고 있는 러닝머신 뛰고 있는 그 사진 있는 거. 어떻게 또 그게 나오냐?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잘못 보냈나? 일단 러닝머신 뛰고 있는 거 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러닝머신 그 뭐 뛰러 간 그 상황에서 네. 그 되게 그 영상 뭐 이거 영상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보니까 저 옆에 헬스 트레이너가 당황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몰랐어? 저분은 정치를 전혀 몰라. 아 몰랐어? 전혀 몰라. 그래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보다 쓰러졌잖아. 저거 보다가 영상을 못 봤어. 영상을 보면 진짜 쓰러져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는데 아 저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러닝머신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딱 누르니까 3 원래 이렇게 러닝머신 시작할 때 3 기다리지 1 하는데 이제 이게 TV도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3 2 1 하는데 딱 하는 임종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정말 그 진정한 똥심 표정 있죠. 근데 갑자기 옆에 모르잖아 볼륨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륨을 막 올려줘. 아 근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거 몰랐구나. 트레이너가 뭐 경선이라나 정신없어. 그러니까 저 완전 트레이너가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빅렛을 매긴 거거든. 야. 아니 런닝머신 올라갔는데 보세요 하고 틀어준 거잖아. 저 사람 죄가 없어요. 저 시간에 기자회견 한 거야. 임종석이 잘했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 트레이너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정치를 알아? 전혀 모르고 임종석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전대협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가명 저 양반은 전대협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가 아니야. 근데 저 딱 들어오는데 하나 3 그거 되게 웃겨 보면 3 2 1 영 하는데 이미 갑자기 좀 연합뉴스 기사로 나와. 그러니까, 연합이야? 내가 갑자기 볼륨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휴 참. 근데 저기에서 뭐라도 멘트를 하든 좀 뭐 약간 위로성 멘트를 하든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이 나오네요 라든지 그렇지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너무 정 급하면 많이 보던 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저기 나오지만 저게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합성이다. 합성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3 2 1 하는데 저게 빵 튀어나왔어. 나 진짜 저거 막 진짜로 뿜을 뻔했거든. 웃겨갖고. 근데 진짜 저 트레이너의 그 순진무구한 표정을 보면서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참모라면은 저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대표한테 가서 임종석 그냥 공천 주면요 저 기자회견 보고 내가 해서 내 준다 뭐 이렇게 되면 대표 올라갑니다 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 뜻이 이랬나 뭐 이러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 전혀 없죠. 야 저거는 정말 그 영상 형 꼭 찾아보세요. 형 보다 쓰러질 수 있어 웃겨갖고 조금 이따 가면서 야, 이걸 이렇게 본의 아닌 엿을 먹일 수도 있구나. 저기서 나오 너무 웃기잖아. 지금 이제 스포츠와 헬스와 이런 거 뭐 설명해주고 이게 러닝머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저게 나온 거예요. 지금 러닝머신 뛸 때냐고 아저씨.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뭐 좋겠어요. 뭐 자기도 그건 알겠지. 그리고 저러고 나오면서 아까 형 얘기했던 이기원하고 농담하고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한 게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 아니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요 뭐라도 뭐 해서 위로를 건네거나 안 하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라거나 그냥 나가란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했잖아요. 탈당도 자유 나가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나가래 나가래. 야 이런 얘기가 어딨어. 그래서 어디서 이거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쓰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막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 이런 거에서 대학도 막 장학생으로 가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사시가 되겠는데 그런 어떤 변방 의식 본인이 주류에 끼지 못하고 항상 변방에 살았다. 맞아. 그래서 뒤늦게 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랑 같은 나이 또래 사람한테 학생 운동이 뭐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한 거 알게 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열등 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가 있어 갖고 이제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이식된 게 성남 경기 동부 연합 이게 그렇지. 들어간 거예요. 통진당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휴.
그 민주당의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지금. 꼬였죠. 족보가 꼬였어요. 그냥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어제 진짜 저건 내가 처음에 장면을 웃겼지만 그 후 멘트는 또 저번에 흐흐하고 웃는 것만큼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소름 끼치지. 그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그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진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아유,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저희도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를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내가 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만약에 해본다. 진보 지지자라고 나를 빙의하고 하면 전현희 저기 그 전 의원보다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경쟁력도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인지도가 떨어져요. 전현희 전 의원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컷오프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한다고 하면 여길 떨어뜨린 이유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유는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일단 임종석은 국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 이재명 그 제 머리로 들어가 보면 국회 들어오면 안 된다. 국회 들어 그가 더 유명해지거나 정치의 영향을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 싹을 빨리 끊어야 돼. 왜냐하면 국회 들어오게 되거든.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우리 윤희숙 의원은 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임종석이 들어와서 삼선이 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되고 그렇지. 다음 8월 전당대회 때 내가 또 나갈 건데 나 그럼 질 수도 있는데 골치 아파. 제거. 되게 간단하네 그러면. 논리가. 아주 간단하지. 박용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랑 어쨌든 경쟁했잖아. 그렇지. 자기랑 둘이 붙어갖고 물론 자기가 많이 이기긴 했지만 20몇 프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자기 괴롭힐 거 아니야. 이번에 되면 삼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는 1.5선인데 막 공격해.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때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하위 10% 빵점 딱. 그러니까 빵점. 빵점. 급하면 빵점. 그리고 여기는 난 안규배 그 거기는 뭐라 그러지? 거기가 공관여제라 뭐 이름이 있던데 복잡해. 전략공천. 아, 맞아. 안규배 저한테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물어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탈락하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럼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됐다고. 그게 답이 이유야. 아니야. 그 이유가 전현희가 됐다는 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 이 과정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현희는 그럼 왜 된 겁니까?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임종석이 탈락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뭐 환장하지. 와, 계속 그냥 무한 루프네. 무한 루프. 방송에서도 그래요. 아, 나도 그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대선 때부터 끝도 없이 한 루프예요 이게. 뭐만 하면은 검찰의 독재래. 강압 수사.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탈탈 털어. 맨날 그 얘기를 한다니까. 제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여전사가 똑같아. 그 전사가 아니라 전사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다가 웃었는데 서용주 부대가 아니 이게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윤희숙 후보가 마음이 훨씬 편해졌을 것 같아. 아유 거기는 뭐 지금 뭐 에너지가 뿜뿜이지. 누구든 와. 근데 전현이라고 붙어. 센 언니들끼리 붙는 거죠 이제. 아니 뭐 사실 여기가 뭐 그렇게 센 언니 같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방송하다 또 이것도 내가 물어봤지. 아니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을 잘라내려고 한 거 아니야. 이유가 없지 않냐. 이유를 물어봐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후보가 됐다는 게 이유냐 그게. 네, 제가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찾았어요. 뭐. 우선 공천 지역이니까 뭐 이러더라고. 임종석은 왜 잘렸나. 우선 공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무한 루프야 무한 루프. 절대 얘기 안 하죠. 알려주질 않아. 그냥, 이유를 안 알려줘. 그냥 임종석이 껄끄러워서요. 임종석이 국회 또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본선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보통 제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참아 못 하는 거야. 못 말이 안 되지. 그건. 어떤 근거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 높아요? 뭐 이걸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없어 근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민주당 쪽 평론가 그러더라고. 전현희도 친문이다. 야,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 아마 전현희 위원장 관련된 얘기 그걸 있는 걸 거예요. 대답으로 그럼 같은 친문직에 왜 전현희냐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저 법화 문제하고 변호 법화 문제는 그 조명현 씨 저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줘 버리고 변호사비 문제도 아 친구면 공짜로 해줄 수 있죠? 저분 추미애 우리 보수의 어머니보다 더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이제 가장 큰 공적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인권위원회하고 저기를 헷갈려해요. 그렇지. 막 헷갈려. 그 이름 바뀐 거냐 그렇지. 막 이러거든요. 그렇지. 예, 전혀 다른 데거든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민원 저는 뭐였더라. 하여튼 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딱 그런데 거기 이제 행정심판에서 뭐 소청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대 개편한 조직인데 거기에 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렇지. 하다가 감사원에서 걸리고 뭐 맨날 늦게 온 거 뭐 이런 거 이제 걸렸는데 그게 이제 좀 왜 나만 괴롭히냐 이러다가 결국은 나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표 안 내고 정권 바뀌었는데.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왜 공천을 안 하고 전현희 전 말도 자꾸 저분은 자꾸 저렇게 그 이름이 자꾸 그래서 그래요. 이름 제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공천을 받았으면 이쪽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무한루프에서 하나 더 추가로 전현희도 친분이 아니 그러니까 같은 친분이 그 왜 여기를 못하게 했냐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답안지 꽉 채워도 0점짜리 답안지가 있잖아요. 지금 0점짜리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 잠깐 시간 좀 더 주세요. 확 쓰는데 그냥 0점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쟁점은 왜 임종석이 탈락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임종석이 말뚝을 박았냐. 뭐 더 이상 그래서 말뚝 일어나고 여기서 신선하지 않아요? 전현희도 친문이다. 그래서 신선하네. 그래서 친문이면 친문이면은 이쪽이 탈락되니까 이 탈락 이유를 알려달라는데 그렇지. 아니 그럼 둘 중에 그런 같은 친문인데 어떤 사람이 뭐 더 좋은 점이 있길래 같은 친문 중에도 그러니까. 예를 했나요?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빙빙빙 돌아 그냥 말뚝 일어나고 저기 하다못해 하다못해 여기는 우리가 윤희숙이 여성이어서 여성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임종석은 남자다. 그러니까 뭐 이거라도 그 신선하네. 그거 알려줘줘. 하다 보면 나오지 나는. 나는 뭐든지 답은 해. 뭐든지 답은 하는데 뭐 그런 머리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단 한 명의 민주당 패널한테도 이 대답을 못 들었어요. 못하지.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몇 개 말뚝하고 저 친문하고 아니, 침대 축구하는 애들이 뭐 그러니까 공을 봐. 없어. 그냥 넘어져.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납득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또 나가더라고. 유세를 하더라고. 잘하면 우리 당 입당할 것 같아. 저 우리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아. 어지러워 지금. 어지러워. 저 보세요. 저 정도 결기를 보였으면요. 중성도 가면서 무슨 짓을 써서라도 출마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럼 무소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파란 점퍼를 입고 뭐 홍영표 아저씨 손갑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봉별 당한 거 아니야. 그렇지. 너 말뚝. 거기서 말뚝이야? 텔레비 봐서 그래. 저 TV 봐가지고 저. 말뚝이로 제대로 싸웠어 막 이러고 막 말뚝이로 하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아저씨가 뭐라고 하려다가 또 혼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또 수박되고 됐는데 그렇지. 저 정도 얘기했으면은 지금 저런 지역구가 한 20개만 나와봐요. 두 명이 나와갖고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 40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20개 갈게 일로 오니까 그렇지. 그럼 일당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보면 민주당이 보통 이기는 공천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 여기 현역 의원 올해에서 이 지역에서 이 현역에 대해서 비토가 너무 강하니까 새로운 인물 뭐 이유가 있잖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후보를 여기 이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바꾸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저기는 이길 것 같은 사람을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올려. 그렇지. 목표가 다른 거죠. 이길 것 같, 그러니까 사실 뭐 임종석 좀 비서실장에 나간다고 지금 굉장히 박빙이더라고 여론조사 보니까 그때. 그렇죠, 박빙이죠. 근데 몰라 지금 제가 보기에 전현희 의원을 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내가 보기에 윤석열 의원이 더 높아 그거는. 아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전화 받기 전 전화가 강동에. 이름 말을 잘해야 돼. 전현희. 자꾸 저기 지금 댓글에 자꾸. 저희 강동갑의 민주당 후보로. 전현희 전 의원도 올려서 돌린 게 있어요. 형내도 갔었잖아. 그 진선미 의원도 돌리고 가상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전현희 의원이 왜 안 왔느냐. 진선미가 못 받을 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지. 전현희 전 의원 숫자가 되게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취권 이수진 선생도 보면은 저기 뭐야 추미애 전 장관보다 그래도 조금 더 높았어. 나왔거든. 그거에 열린 똑같은 거야. 거야 똑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저 이수진은 아니 내가 더 많이 나왔는데 왜 나를 빼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디를 주는 거잖아. 지는데 줬어. 그러니까 참 나 기 요즘에 그냥 약간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이하죠. 그래서 결론은 피검사 공천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검사 공천. 피에 막 콜레스테롤도 많고 혈당도 높고 그래야 합격이야 아. 여기는. 하긴 여기는 뭐 법카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걸 또 쉴드를 제대로 치는 정도가 돼야 혹시 피검사에서 약간 부족해도 이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DNA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진짜 이 피검사 공천 진짜 피검사를 두 가지로 하는구나. DNA 검사. 피검사를 하는데 그 승리 여부는 전혀 상관없지. 상관없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안규백 그 아저씨부터 모든 평론가한테 들었던 임종석 탈락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자가 아니어서가 답이네. 그걸로 해야겠다. 임수경인 줄 알았는데 임종석이구나. 임수경이었으면 좋을까?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너무 진짜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자꾸 아, 정말 창피하다. 오죽하면 전현희도 친문이다까지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되면요 어. 제일 곤란한 사람이 전현희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 잠바 입고 지금 어. 아니 그럼 임종석 뭐, 시장 다니는데 그리고 조직도 안 넘어갈 거야 아마 안 주지. 그게 이제 홍익표 의원이 있다가 저 서초로 옮긴 지가 가고, 2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당협위원장 안 만들어 놓고 비열한데 그럼 거기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쭉 그쪽에서 삼선 쭉 한 십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조직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제 우리 누가 올 거냐는데 거의 임종석이 오는구나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지. 거기는 한양대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 한양대 출신이에요. 아. 전현희 전 의원은 서울대 치대 출신이에요. 그렇지. 치과의사 하다가 변호사 정확해, 된 분이고. 정확해. 맞아요.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조직이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쁘잖아. 갑자기 오면은 그 같은 파란색 입고 다니면 아, 그 뭐 어떡할 거야. 임종석 시장은 그냥 파란색 그 나중에 저 잘리면은 그냥 저 숫자 지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숫자 뭐 그렇지만 무소속인데 파란 옷 입는 건 자기 자유예요. 어 기사 그럼, 좀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예를 뭐 7번을 달든 11번을 달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했어. 그 전현희 의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도 더 나올 것 같아. 1등 윤희수, 2등 임종석, 3등 전현희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임종석 실장이 무슨 선택을 할까? 전 탈당한다고 봐요. 탈당. 끝까지 저항하다가 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니까 지도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아주 공손하게 얘기했어. 공손하게 얘기했어. 그 답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겠다. 어, 일단 시간 벌었지. 근데 그 양반이 윤영찬 의원한테 탈당 극구 만료했던 사람이거든. 그때는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어, 뜨거운 맛을 못 봤을 때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의원이 이 중앙 정치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성남 사또파가 어떤 판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전대협 생각만 나. 아. 그 성남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은 자기 전대협 의장 완전 이거였을 때는 완전 저 밑에였거든요. 과대표 수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였거든요. 그렇지. 자기는 정말 존귀하신 전국 대학생 대표 자 협이에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이에요. 전대협. 거기에 이거야. 경기 동부연합은 그 여러 개 하부 조직 중에 하나고 주류가 용인대 아 저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거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 이게 말이 돼요? 아마 지금 현타가 엄청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막 뛰고 하면 그래도 설마 나를 제끼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것 같아요. 순수하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아우 이재명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 그래도 저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 임종석 실장 뭐 경선이라도 안 붙여주면은 이제 다 나가고 난리도 아니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안 주더라고.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어, 난 진짜 좀 그러니까 내가 기이하다 그러는 거야. 경선할 수가 없어. 이유는 끝까지 안 알려줘. 왜 임종석이 날아가는지 이유는 안 알려줘. 일단 리서치 DNA가 빠졌고요. 첫째는 그걸 수행할 조직이 없어졌어. 아 그러네. 리서치 DNA. 그리고 누굴 붙여도 안 되고 룰을 바꾸도 우리 저희처럼 뭐 마이너스 이제 임종석 현역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뭐 몇 점 그걸 그러니까. 대상도 아니야. 그러네. 어, 그냥 나머지는 하위 10% 20% 이걸로 하는 거야. FA로 그냥 독립리그에서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깔 게 없네. 그러니까 깔, 점수를 깔 게. 뭘 깔 게 없어. 경선하면 임종석 이길 거고. 생으로 그냥 생 점수로 알 점수로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저기 중성구 가면서 임종석을 누가 이겨 민주당에서? 못 이기죠. 경선하면. 원래 했다니까 거기서. 그리고 한양대. 그다음 임종석이라는 그 동네 그거. 그리고 이제 이미 친문의 중심이 돼버린 임종석. 본의 아니게 또. 본의 아니게. 바깥에서는 좌국. 안에서는 임종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현희 할머니가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셋 합쳐도 안 돼. 이재명 경선 나든 이재명 경선 나도 절대 안 되지. 이재명 경선 나도 안 된다고.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여전히 끝까지 듣지 못한 임종석이 왜 공천 배제된지 이유 우리가 짐작하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안 알려줘. 들어오면 안 된다야. 끝까지 안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리그에 얘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 삼진이야. 그러니까 안 돼. 계약을 하면 안 돼. 막 시간을 끌어. 막 그렇지. 오늘까지 계약인데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다리 잡고 막. 야, 진짜 이거 두 번째 내 아이템은 내가 썸네일도 그렇게 하려고 제발 이유 좀 알려주세요. 한번 잡아볼까. 알려주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도 지금 이건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진보 언론 생각해 보세요.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도 신문이에요. 그렇지. 신문의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계속 야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민주당이 뭐 대선은 뭐 3년 있다 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이만큼 의석이 있어서 좀 기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렇지. 결국은 저 박홍근 저 얼마 전에 그 문자 폭탄 받았던 그렇지. 문자 그 아저씨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100석이나 나오겠냐 말을 해 버렸어요, 의총장에서. 오. 200석은 무슨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라는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아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 위기감을. 그 조국 못 들어온다고 했다가 문자폭탄 엄청 맞더니 뭐 화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도 나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단수공천 받았거든요. 그렇지 그분도. 중랑 이승환 그러니까, 지나가잖아. 찐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근데도 그 말을 했어. 근데 더 웃긴 게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아 우리 긴장해야지 너무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 한마디 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기괴한 정신 세계를 그냥 기괴해. 자아가 되게 여러 개 같아. 진짜 요즘에 멀티플이야. 기괴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표정이 거의 없잖아. 맨날 똑같잖아요. 그리고 저 대답하기 불편한 건 대답 안 하고. 안 하고 딴 소리 하고. 오늘 날씨가 좋아요. 뭐 이렇게 하고. 하고 또 가버리고. 영점 받은 것도 있어요. 허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날. 압권이 그거야. 그 로봇계 뒤집은 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 확 끄는 데요도 연락 웃겼어 옛날에. 아, 그 뭐죠? 그 있잖아 무슨 이상한 뭐 이게 뭐라 약간 야한 뭐 그런. 기억난다. 아 그것도 확 끄는 데요라고 그래서. 그게 또 확 끄는 데요가 아니고 그 발음이 그 뜻이 아니고 뭐 어쩌고 했던 기억이 나네. 화끈한데요 그거. 그렇지 그 안에 쓰러졌다 그때 그것도. 자 우리 강세형님 고맙습니다. 제리님 브라질 할 때 배울 건 축구뿐. 룰라. 네 안민석은 퇴직금 300조니까 빨리 수령하길. 손흥민 차은우 팬클럽은 성명 발표합니다. 어제 러닝머신에서 우리 손은우 쓰러지는 줄 알고 조마조마. 아 네, 진짜 죽겠습니다 웃겨갖고. 박상욱님 300조 횡령해서 빤스런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도우님 송파의 흰머리 청년 근시경. 근시경 되지 않았어요? 됐지. 됐어요. 강동 수트발 조조 희석경 청춘이 식기 전 이기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악마에게 지배당한 악당들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강세형님 이재명은 민주당을 찢어요. 다음엔 희석님의 경선 승리 소식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히어로 무심천님 윤희성님 필승. 네 고맙습니다. 네 재현님 니 편 내 편 나누는 것도 유치한데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불나방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진짜 그래요. 바로 끝나는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맨세이님 같은 생의 궤적을 지내온 노무현 멋있는 분이었는데 왜 사또는 그 모양일까요? 겉에만 같아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보이님 제명당 이기면 나치 플러스 북괴당 중에서 가장 엄마 모은 당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하셨고요. 피지님 희석 형님 꼭 당선되세요. 응원합니다. 국민의 미래 선거 후 합당 안 하고 야당 역할로 지난 4년간 맡은 악법을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라고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완희구님 0.5선이 1, 2, 3, 4, 5선 스트레이트 다 잡아먹는 이 그러니까. 웃긴 현실. 하셨고. 조정식도 1, 2, 3, 4, 5 스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참. X세대. 메스테이님. 윤대회님 꼭 당선하셔서 386 청산 X세대로 이어지는 선수가 만들어요. 우리가 X세대 1세대잖아. 그러니까. 신은경 막 광고 나오고. 진짜 그때 좋았는데. 좋았지. 오징어 페퍼미트님
세상에 하다하다 임종석 입장 헤어려주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난 진짜 헤어려지더라고. 얼마나 열받을지. 그러니까 자 100% 무소속이에요. 서울 때. 이 4X라지님은 차은으로 바꿨어. 서울 한강벨트 순환선은 2호선입니다. 윤희석 파이팅. 아 고맙습니다. 그렇지 2호선이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라서 아까 형님이 낙관 뭐 이런 얘기했잖아. 요 콜란만 지나면 3월 중순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정권 심판도 붙여서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더라고. 아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민주당이 연말부터 뭡니까 쌍특검법 막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막 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해라 말아 하는 전국을 끌고 간 게 그때는 뭐 그게 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렇지. 봐요. 근데 이미 이슈가 그 넘어갔어요. 그렇지. 기억이 잘 안 나 이제. 그렇지. 네. 거의 까먹었지. 까먹었죠. 대중은 금방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결됐대. 네? 좀 전에 쌍특검 부결 맞아요? 아, 당연하지. 부결인 것 같은데 숫자 궁금해가지고. 뭐 숫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탈했고 얼마나 안 왔고 뭐 좀 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이따 좀 저희가 좀 확인하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뭐 얘기다가 하는 거야. 우리가 원래 항상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분 되면은 정권 심판으로 선거 치른다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대중의 관심 누가 공천 받았어? 그렇지. 어떻게 돼?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건데 옛날 얘기하고 정권 심판으로 이미 하나 끝났다니까요. 이 하나 이 다시 돌아오려면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거고 그러한 정교한 계산을 못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이제 그르쳐버려서 결국 이재명 심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심판론이 되는 것 같아. 민주당 내부 당권 심판론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앙정치에서 제1야당 대표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분이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 지식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맞아. 거쳐야 될 걸 안 거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벼슬이 지금 투표 시작이래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누가 부결됐다고 올렸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좀 무서운 얘기인데 벼슬이 무거우면요 벼슬이 무거우면 목이 떨어진단 말이 있어요. 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지금 앞에서는 정청래 박찬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하지만 파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자기도 그렇지. 이상하거든.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야. 그러다 뭐 하나만 잡히면 아웃. 그러니까 내가 차은 후보보다 잘생겼다고 했던 그 사람 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종석 죽어도 안 돼. 아 그냥 남자라서 안 된다고 그래. 뭐 이런 식이야. 형이 알려줬네. 남자라서 안 된다고 하자. 그게 답이야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어쨌건 이렇게 되면 세력화가 될 거고 반대쪽이 뭐 나가면 서른호부터 나가네 만에 뭐 지금 나가서 열 명을 모아서 뭐 새로운 미래라는 게 연대를 하네 뭐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국으로 넘어가면 정권 심판은 아예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당선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가도. 아, 그렇지. 그거는 그렇게 틀린 말 같진 않아. 아, 뭐 쉽진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다시 돼서 자기를 괴롭힐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다 죽어 그냥. 너 나가면 일단 다시는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왜 청야 작전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 곡식 이런 거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써먹을까 봐 적이. 그 작전이 일단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자기랑 몇 명만 살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대선 때는 뭐 나 왜 이렇게 더 있어? 그러니까. 그럼 결국 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100%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갈 데 없고 저 국민의 생각에서 결국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지. 뭐 그런 생각. 그게 옛날에 남로당 박헌영이 했던 생각이잖아요. 북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남한의 민중들이 쌍수를 그렇지. 들고 환영을 해서 사흘 만에 끝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김일성이 거기 속아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박헌영부터 죽이잖아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이 되죠. 100%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3자인 제가 그냥 이렇게 바깥에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음 27년 대선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정해진 거죠. 반 윤석열, 반 검찰, 반 미, 그렇지. 반 일, 반 재벌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딱 정해져서 5 반. 그러면. 여기에 다 모인다고 생각해. 설마 서른이 거기 들어가겠어? 그렇지. 뭐 반윤, 반검, 그다음에 뭐 반미, 반일. 다 되지. 그거 하면
야, 니네들이 딴 편 가겠어? 그렇지. 아, 아. 호남도 결국은 내 편을 들 거다. 야. 그러니까 일단 시끄러. 일단 나 괴롭히지 마. 내가 정권을 시름 나가, 시름 나가. 어, 그리고 그렇지. 시름 나가, 시름 나가. 폐쇄적으로 되는 거죠. 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형님 말씀처럼 어차피 나가봐야 너네 구심점도 없고 모여서 제대로 어, 할 것도 없고 거지. 그랬으면 진작 나갔겠지. 그렇지. 이낙연 하는 거 보니까 뭐 나가봐야 별거 없겠네 이런 거 같아. 어, 그렇지. 근데 이낙연 대표도 이제 좀 사실 본인도 현타가 좀 왔을 거예요 이번에. 많이 오고 있죠 지금. 나가서 많이 왔을 텐데. 자기 나갈 때 한 명도 안 왔잖아. 심지어 서른 의원도 아직도 글로 오겠다는 그 말을 안 하잖아. 민주 연대란 걸 만들겠대. 제가 볼 때 서른 아저씨 당이 기호 3번이 될 것 같아. 그치, 그거랑 연합해가지고 할 것 같아. 어, 기호 3번은 서른 뭐 홍영표 이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낙연 저기 전 대표는 광주에 출마한다고 이제. 근데 광주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계속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의문의 일패 중이시라. 아, 이제 몇 패야? 한 6패 당하고.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요.